신즈포 부동산 100의 트레일러가 공개됐습니다. 태국에서 영감을 받았다 보니 태국 전통 인사도 추가될 것 같네요. 수상보트가 보이는데 단순 장식품일지 레비토리더라도 실제로 탈 수 있는 상호작용이 가능한 보트일지 궁금하네요. 수영을 할 수 있는 부지도 있나 봅니다. 새롭게 추가될 어린이신들의 놀이 상호작용이 보이죠. 유출된 상세 설명이 적힌 동물보호구역으로 보이는데요. 손에 들고 있는 출입증 같은 것을 톡톡 두드리는 것을 보니 어떤 자격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건가 싶네요. 역시나 상세 설명이 있었던 영혼의 집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보입니다. 추가될 건축 아이템을 가볍게 둘러볼 수 있었는데요. 개인적인 감상으로는 동남아 느낌과 유럽 느낌이 함께 느껴지더라고요. 살짝 보기에도 예쁜 아이템들이 꽤 많아서 부동산 팩도 건축 유저분들의 필수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물주와 세입자들이 보이네요. 다세대 우편함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이웃의 집에서 나는 악취에 대해 불평하는 모습 같습니다. 엿듣기를 하는 모습이네요. 밥솥이 추가되었네요. 이웃집에 놀러가서 음식을 나눠먹는 파츄럭 파티의 모습 같습니다. 이웃집의 소음에 항의를 하기도 하고 공동전기가 끊기는 이벤트도 있습니다. 야시장입니다. 상세 설명에서 강조했던 만큼 확실히 많은 신경을 쓴 게 느껴지네요. 주거침입을 하는 모습입니다. 왠지 익숙한 손동작을 하는 것을 보니 도둑질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말풍선을 보니 물을 지르거나 어지르는 등의 상호작용도 가능한 것 같죠? 청소를 게을리하면 곰팡이가 잔뜩 생기는데요. 너무 심한 경우 중독되어 사망하기까지 하네요. 새롭게 추가되는 주금 같죠? 공동주택의 공유 공간에서 파티를 하는 모습입니다. 아이들도 구슬치기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다양한 공동주택들을 빠르게 보여줬는데요. 토마랑 마을에 존재하는 기본 부지이지 않을까 싶네요. 12월 7일 발매되며 궁금했던 사전 구매 혜택의 아이템들도 공개됐습니다. 야시장 분위기의 아이템들이었는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저 그릴이 탐나더라고요. 야시장이 아니더라도 한국식 길거리 음식 플레이할 때도 꽤 잘 쓰일 것 같아요. 가격이 얼마일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최근 나온 팩 중에서는 추가되는 아이템이며 상호작용이며 참 알찬 구성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아요, 댓글, 구독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